하는 거 공개죠.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진술과 다른 저 영상 속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뭐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이 검증을 하겠죠. 이건 과학적으로 음성 인식을 하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저 협약식에 있었던 다수의 쌍방울 관계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목소리가 맞다라고 현재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재판에서 주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 회식 때 영상을 보니까 뭐 김성태 회장도 있고 이화영 부지사도 있고 북한의 송명철 조선한테 입으신 적이 소위 뭐 우리 폭탄주라고 하잖아요. 폭탄주막 제조해서 마시는 영상으로 나오는데 조 의원님이 손 드셨네요. 네, 아까 저 영상 협약식 이후에 있었던 김태희 장소에서 정말 국감 출신의 김성태 회장 북측 관계자 이화영 부지사가 앉아있는 모습이 불쾌하게 짝이 없습니다. 저 모습에서 좀 과연 가장 나쁜 형태의 남북교류 가장 나쁜 형태의 정경유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세 명 중에 지금 누가 지금 회의를 식사를 주도하고 있는가 저희 깡패 출신의 김성태 회장 같거든요. 지금 김성태 회장이 다 지금 목숨을 높여서 건배 제의하고 이화영 부지사는 옆에서 멀뚱 보고 이제 안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렇게까지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법을 추진했던 것인가 저렇게까지 하면서 남북교류 협력을 하면 과연 북한은 우리를 뭘로 볼까. 예. 아, 저 북 출신의 기업인 돈 받고 거기서 경기도 가장 큰 많은 인구 사는 경기도의 부지사까지 와가지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저렇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라고 세 번 외치는 저 모습에 예. 정말 그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던 저 스스로가 자괴감이 느낄 정도로 정말 통일의 의사가 저런 조폭한테까지 넘어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쾌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사과해야 되고요. 예. 이화영 부지사도 지금 계속 말이 바뀝니다. 남아있어요.